이제 제자의 길을 선택해서 요궁으로 오셨잖아요. 요궁. 네. 요궁도 이제 제자로서 법도란 게 있고 지켜야 될 규율이 있을 텐데. 아니, 없습니다. 뭐막술 먹고 놀고 진탕 막 이래도 되는 그런 건 아니죠, 거예요? 이제. 그거는 제자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. 규율이랑 법칙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. 법칙은 한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가 있습니까? 예의. 인이예지신 다섯 가지 지키시면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규칙, 법칙이라고 규정을 짓기에는 그런 건 아니죠.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. 신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, 그거는. 저희는 뭐 이런 규율이 있다기보다는 일상이 곧 규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궁에서는 보통 이제 제자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저희가 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생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법도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 생활 속에서 저희가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. 특별히 규정을 지어놓은 건 없습니다. 선생님이 맨 처음 저희들한테 이제 궁에 인혈매소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기도해라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. 그 기도 끝에 저희가 모든 게 이제 뭐 나빴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좀더 가져야 될 마음들을 배우고 있는 거라서 예. 모든 생활 속에서. 네, 그 틀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워가는 네. 거고, 그 틀을 본인이 이제 규율은 없지만, 그틀 안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나가게 됩니다. 됩니다. 네. 예를 들어, 신감은 무당의 사주가 아닌데, 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. 있다? 저 아는 동생이. 아예, 그러니까 신그 주력이 아예 없는. 어느 정도 있는데 무당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렇죠. 무당까지는 아닌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다 모시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는 불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야시야 하고 그리고 이제 되는 일들마다 다 깨어지니까 또 다시 변덕스럽게 다시 해볼까? 아니면 더좀더 유명한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무당이 되어서 만나기도 만났고 그때는 저는 이제 무당이 안 됐을 때고 지금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만약에 그렇게 받고 일을 하게 되면은 벌로 오나요? 아니면은 그냥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사항들 같은 사연들 같은 경우는 PD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. 결과물 자체가 내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딴 선생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고력이 있으니까는요.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순탄치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게 다 신감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촉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계속 좀더 바른 곳을 나은 곳을 찾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.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있는데요. 보통 조상신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그 일단 조상신도 있고 업신도 있어요. 근데 우리 같이 또이 불린 신도 있는데 그중에 조상신들이나 잡신들 자기네 또 나름대로 불리기 위해서 제자들 선택해서 와서 이 몇년은 아마 불릴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불리지 못하고 우여곡절 있다 보니까 산속에 많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손님 없고 몸이 아프고 계속 풍파가 있다 보니까 살림이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 나가서 뭐 잡일 무슨 일 해갖고 또 간신히 촉값이나 기도비 벌어서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. 저희가 사례서도 참 많이 보고 있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영화, 유튜브,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거 엑소시스트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뭐 랑종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.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된다, 안 받게 된다. 심약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? 맞습니까? 저는 사람들 직접 TV 봤을 때 느낌 저희 같은 제자든지 아니면 이런 신문이 좀 열렸던 분들 봤을 때그 느낌, 그 기운을 받는다고 저는 사실 그럼 피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이거를 그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. 계속 보고 싶어지니까. 그런 미디어 자체를 사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저 같은 제자들은 보면 응당 뭐 그런 화면들이나 그런 뭐 상황들이나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뭐 랑종이나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보면
미디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저희 같이 이런 많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질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죠. 상상이 짐해지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느낌을 내가 받지 않더라도 받는 느낌이 든다든지 네, 그런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. 아, 이거 저희 참 술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굿당을 따라다니는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럼요. 네. 저희도 이런 쪽으로 팔자나 이런 사수가 이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자꾸 접하게 되는 건지. 네. 저는 영향 있다. 저도 영향 있다고 봅니다. 다들 그런 기운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여기. 여기 특히나 많이 나. 네, 바로 눈빛이 그냥 바로 간다. 계속 간다. 여기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저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. 네. 사주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 팔자가 있는데 애를 안 낳고 살면 어떻게 돼요? 만약 애를 안 낳으면 나쁜 게 있냐? 결혼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여자가 남자 집 시집을 갈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계신 삼신 할머니가 점주를 하실 텐데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랑 이 남자분의 사주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들 딸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의해서 그 혹시 그냥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고 애 안 낳는 부부도 많잖아요. 네. 근데 뭐 걸로 바꾸고 그래요? 그런 건 없습니다. 아, 그런데 그게 임의적으로 뭔가 자연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일부러 지운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벌로 그렇게 되면 이제 벌로 생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임의적으로 생기지 않는데 낳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장남이 장손이에요. 딴 형제가 없어요. 이 자손이 아니면 대를 이을 집이 아니에요. 못해요. 근데 인연을 잡아줬을 때는 이 며느리가 되실 분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해라고 인연을 맺었을 건데 이 두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걸 또 거슬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 고난이 계속 된다면은 어디 가서 물어보긴 하겠죠. 그러면 거기서 뭐 그러면 자식이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. 니 낳고 나서 조금 힘이 들었다. 니 낳고 나서는 조금 살기가 편안해졌더라 라는 것처럼 딴 게 허전한 게 생기겠죠. 내가 딴 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이제 역마살 있다 하셨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자손이 굳이 뭐 안 가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살 때문이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그런 자식들이 낳았을 때 본인의 명땜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 수 있겠다는 본능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같은 이런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그걸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느낌 촉이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알고 지나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 부분을 뭐 때문에 이분이 굳이 자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서 풀이가 되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. 지금은 본인 사주에 아이가 들어오면 본인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이제 네 거부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이제 옛날 시대는 큰 잘못을 하면 3대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그럼요.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 들은 거는 4대째가 태어나면 3대 벌은 사라진다. 그 4대째는 부모들이 없어도 살아남지만 그 5대째가 내려갑니다.